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미래는 항상 불확실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가 될지 그렇게 미리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이제 선거 부정은 130여 건의 선거 무효 소송 가운데 거의 대부분을 다 대법관들이 원고 측 소속 기각 판결을 내려가지고 다 무산시키고 한 대건 정도가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뭐 지금 겉으로 보면은 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원의 그런 합동작전이 마치 성공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알겠습니까? 미래랑은 참 알 수가 없거든요. 제가 젊은 날 읽었던 많은 그런 책들 가운데서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한 구절이 그런 아주 강력한 그런 의지에 그리고 확신의 그런 화신처럼 비추는 영국의 윈스턴 처칠도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그렇게 하니까 한 번은 아내한테 그냥 캐나다로 이민을 가가지고 그냥 사적인 인물로 돈이나 벌다가 이렇게 사는 건 어떻겠냐 그렇게 물었던 적이 있거든요. 사람이란 것은 때로는 상황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풀리지 않으면은 뭐 실망도 하고 낙담도 하고 중간에 좌절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선거 부정, 부정선거를 지금 추적하는 캠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1년이 지났는데도 기대를 모았던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도 허지부지하게 이렇게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것이 영원히 묻히지 않느냐 뭐 그런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게 되면은 세상 일이란 게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역사책을 읽더라도 아주 우연한 아주 작은 균열, 작은 사건이 역사의 물꼬를 완전히 뒤틀어버리는 그런 대형 사건으로 퍼지지 않습니까? 1960년도 3.15 부정선거도 마산 앞바닥에서 여러분들 그냥 떠올랐던 김주열 군의 여러분들 시신 때문에 그냥 불이 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앞날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앞날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위에 선 사람, 진실 위에 선 사람, 정의 위에 선 사람들은 미래가 암울하고 칙칙하게 보이더라도 그렇게 믿음이 있는 겁니다. 어느 한순간에 전혀 예기치 못했던 그런 사건, 증거들이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분위기를 완전히 급변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이 파주월 파주월에서 이런들 희한한 사건이 터졌지 않습니까? 21장의 투표지가 실종을 해버린 거지 않습니까? 투표일날 한 장은 절취선을 찍지 않고 당일 투표지죠. 투표자에게 교부가 됐고 20장은 투표지 관리관 도장을 찍지 않은 상태에서 교부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 21장이 파주월 재검표 장소에서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실종을 해버린 겁니다. 21장의 파주월 당일 투표지 실종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그 실종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여러분들 제대로 수사를 안 해놓으니까 고양지청의 이근정 검사가 두 번 뭡니까? 보안수사 명령을 내리는데 아직도 파주경찰서가 미온적으로 지금 대처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될 수 있는 거죠. 투표록에 참관인들이 다 보는 상태에서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는 20장의 투표지 관리가 날인이 되지 않는 투표지와 절취선을 여러분들 자르지 않는 한 장의 당일 투표지가 검총 이동해서 투표자에게 교부가 돼가지고 투표함이 투입됐는데
그 투표지가 재검표장에 등장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재검표장에 파주월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투표함들이 모두 다 투표자들이 던진 투표지를 다 소각 내지 파쇄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서 맞추어 가지고 사전투표와 당일투표를 만든 다음에 투표함이 요구하는 대로 다 분배해 가지고 새로 만든 투표지를 넣어 가지고 법원에 제출했다. 일명 재검표를 위한 투표함 통과리에 유력한 증거라는 거죠. 그게 지금 큰 문제가 돼 있는 겁니다. 그게. 이게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확산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지난 날처럼 그냥 적당히 덮을 수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이런 불이 붙어가지고 그동안 관심을 갖지 않은 사람들도 야 저놈들이 투표자들이 던진 투표지를 진짜 다 소각한 모양이다. 그리고 자기들이 만든 투표지를 다 투입한 모양이다. 우리가 언제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함에 있는 투표지를 자기들이 만든 걸 채우도록 그렇게 권리를 준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투표함을 갈아치워 가지고 법원에 제출할 수밖에 없었죠. 왜 그런가 하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일 날 전산 조작을 이용해 가지고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조작을 해서 국민들에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런데 투표함 속에서 실제로 들어있는 후보가 받은 득표수하고 선관위가 발표한 것 사이에 격차가 큰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는 통과리를 하지 않으면 그냥 바로 발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이 여러분 그러면 전산조작을 얼마나 했냐 여기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제야 전문가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게 파주월 총선 왼쪽 이름 2022년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오른쪽이 2016년이고 2022년도에는 미래통합당의 박용호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수 100장당 30장 조작값 30%를 적용해가지고 3721표를 훔쳤습니다. 그리고 변지의 혁명당도 100장당 30장을 훔쳐가지고 136표를 훔쳤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857표를 처리하고 그것을 더불어민주당 박정 후보에게 플러스 3857표를 해가지고 뭐 얼추 여러분들 한 7500표 정도를 이렇게 조작을 한 거죠. 2016년은 조작을 안 했습니다. 조작을 해놓으니까 사전투표하고 당일투표 차이가 이렇게 엄청나게 큽니다. 2016년은 조작을 안 해놓으니까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 후보별로 다 같거나 비슷한 거죠. 이렇게 조작을 해놓으니까 자기들이 보관하고 있던 투표함을 그대로 이제 제출하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이런 지금 사건이 지금 터져 있는 거죠. 그 이 사건 때문에 오늘 한 윤용진 변호사 방문해 보니까 설명을 잘했네요. 1000개들이 사과 박스에 979개의 사과와 21개의 배를 넣고 이러한 사실을 기재해서 밀봉을 보관했는데 며칠 후에 열어보니까 배 21개는 안 보이고 오히려 복숭아 수백 개가 발견된 것입니다. 넣는 것 본 배는 사라지고 넣는 것 본 사람이 없는 복숭아는 다량으로 발견됐습니다. 이것은 통갈이가 아니고선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전산 조작을 통해 가지고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을 해놓으니까 개표가 끝난 이후에 투표함 속에 들어있는 후보가 받은 득표수하고 전혀 일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4.15 총선에 법원의 증거보존 명령에 따라서 법원에 제출된 투표함들은 모두 다 투표지를 다 갈아치운 겁니다. 이 문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발전돼 갈지를 예의주시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아주 지금 그래서 2023년도 8월 10일 토요일 날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 파주경찰서 파주시의 쇠재로 140번지에 파주경찰에 그런 소위 21장 파주을
투표지 실종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라 그런 규탄 총동원 집회가 아마 지금 예양이 돼 있다고 윤용진 변호사가 여러분들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교통편을 이렇게 한번 보시고 시간이 되시면은 이렇게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의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경찰서 부정선거 수사 촉구 집회, 민경욱 국토본 대표회 다수 인사 참석. 파주 경찰서는 당장 검총 이동 21장 투표지 실종 사건을 수사하라. 이렇게 나온 거죠. 참 여러분들 국가라는 것이 뭔지 국민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법을 위반한 것이면 당연히 다루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고 부정선거를 한 거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한 것이 드러나버린 거 아닙니까? 그거를 경찰이 여러분들 수사를 제대로 안 하니까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이런 사회적인 그런 악이 제거가 되고 나라가 좀 더 정상적인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4.15 총선에 대한 아주 심층적인 분석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노동론들 4권 2020년도 4.15 총선 어떻게 훔쳤냐가 상시하게 여러분들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나라에서 이 참정권을 지키는 것 이 문제의 중요성을 한 번 더 이렇게 확인하시고 이런 운동에 여러분들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람을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참 냉정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은 참 기가 찬 이야기죠. 선거 사무를 중립적으로 그렇게 수행해야 될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소위 선거부정, 선거범죄, 표를 도둑질하는 사건에 6년 동안 관여해봤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정말 나라가 뒤집어질 정도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해킹을 통해 가지고 북한이라든지 그런 적대국가의 그런 세력들이 선거에 관여한 것이 아니고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전국에 지부를 두고 있는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합동작전을 통해서 선거를 도둑질해온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엄청난 이야기인 겁니까? 말과 글로 담을 수 없을 만큼 태산 같은 증거가 매일매일 축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선거를 도둑질한 사람들은 그냥 몇 년 전 일이니까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시작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소식을 여러분 오늘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공데일리 신문 여기는 특별하게 제가 2020년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8월 무렵에 이 신문을 창간했습니다. 이 부정선거의 증거물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야겠다. 여기는 선거 섹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조금 시간이 나시다면 들어가셔서 보시게 되면 어마어마한 증거물들이 축적이 되어 있을 겁니다. 경찰이나 여러분들 검찰이 대한민국 부정선거 수사할 때 공데일리 신문만 여러분들 한 반나절 정도 읽어보게 되면 사건 전무를 가장 짧은 시간에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선관위 선거 도둑질을 공개하다. 태산 같은 증거물 가운데 일부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부정선거 전모 파악이 가능하다. 4.15 총선은 호남 일부 지역 선거구를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선거구의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있었다. 조작의 주역은 선거관리위원회로 보인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와 대부분 조작된 숫자이다. 결과적으로 법원에 제출한 투표함에 모든 투표지를 갈아치울 수밖에 없었다. 어마어마한 투표함 관리기 증거물들이 매일매일 속속 발견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그대로 그냥 정리를 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압권입니다. 증거물 가운데. 이게 여러분들 인천광역시 연수월에 민경욱 후보의 재검표장에 출두한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이게 절치선을 잘라야 되는 당일 투표지입니다. 당일 투표지입니다. 이 당일 투표지는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가위를 가지고 한 장씩 한 장씩 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장씩 투표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른 절치선은 모았다가 그런 바로 대조가 가능한 거죠. 당일 투표지는. 당일 투표에는 몇 명이 참여했는지가 이 절치선을 자른 번호를 확인하면 금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가위를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여러분들 한 종이를 20장, 30장 정도를 자를 때 어떻게 하십니까? 대자를 사용해 가지고 그 위에 힘을 딱 누르고 그 다음에 끝을 잡은 다음에 대자를 잘라서 이렇게 그 힘을 가하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잘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수만 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부주의해 가지고 마지막에 깔끔하게 이런들 안 잘린 겁니다. 이건 자를 사용해가 자른 겁니다. 가위를 사용한 게 아니고 이 뭉텅그린 표시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투표함에 집어넣기 위해 가지고 대량으로 인쇄소에서 투표지를 만든 다음에 대자를 사용해 가지고 힘을 가한 상태에서 예, 이 수십 장, 내 생각에 이 정도가 되면은 한 4, 50장은 되겠네요. 아니면 4, 50장에서 100장 정도 되겠네요. 한 묶음이 100장이라면. 그거를 자른 증거인 겁니다. 가위를 사용하지 않고 투표함에 있는 투표지를 갈아치운 대단히 유력한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발견이 된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QR코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전투표지입니다. 사전투표지는 절대로 인쇄소에서 인쇄돼서 안 됩니다. 프린트로 현장에 출력돼야 됩니다. 이거는 대부분이 인쇄물들입니다. 인쇄물의 전형적인 특징이 절단기를 사용해 가지고 좌우 상하를 자르기 때문에 면에 날이 계속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투표자들은 본능적으로 투표지를 투표함에 이름 투입하기 전에 두세 번 정도 접고 또 공직선거법에서도 두세 번 정도 접어서 투표함에 예, 투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이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도 잘린 흔적이 없는 걸 봐가지고 사전투표지죠. 이 사전투표지도 모두 다 인쇄소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법원에 투표함을 제출하기 전에 투표함 속에 있던 투표자들이 던진 진짜 투표지를 다 소각 내지 파쇄하고 투입한 겁니다. 이거는 뭐 인쇄소 출신이 거의 뭐 100%이면 확실합니다. 날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한 군데도 접은 흔적이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인천연수월 재검표장에서 대량으로 쏟아져 나온 겁니다. 투표함을 다 갈아치워가지고 법원에 제출했다는 겁니다.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선거가 아닙니다. QR코드가 있으니까 사전투표지죠. 빳빳하지 않습니까? 다 인쇄소에서 나온 것들인 거죠. 이런 것을 다 만들어가지고 투입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투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새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 한 번 더 설명하면은 대한민국의 선관위 주도 선거 범죄의 가장 중심은 전산 조작을 이용해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하는 겁니다. 당선시키고자 하는 후보는 득표수를 증가시키고 그 증가시키는 득표수를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낙선시켜야 될 후보의 표를 빼앗는 득표수 감소 두 개를 합치면 득표수 증감 작업이라는 사전투표 조작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가 끝났을 때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보가 받은 득표수하고 투표함 속에 있는 실물로 된 투표지가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지역선거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법원의 증거봉전 명령이 떨어지게 되면은 밤을 새가지고 인쇄소에 투표지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그게 지금 공직선거의 실상인 겁니다. 그러면 전산조작을 한 증거가 있냐? 그게 핵심입니다. 그것은 제야 전문가가
2017년 대선부터 2023년도 보궐선거까지 다 분석해 가지고 동일한 방식을 사용해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를 다 조작한 것을 찾아낸 거죠. 표를 만든 규칙 조작값을 찾아낸 겁니다. 인천광역시 연수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를 훔친 겁니다. 민경욱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20장을 훔친 겁니다. 그러니까 15,980장 가운데 3,196장을 마이너 처리하고 그걸 정의당한테 대준 겁니다. 정의당의 이정미가 받았던 100장당 20장 조작값 20%입니다. 20장을 훔친 겁니다. 실제로 이정미가 받았던 7,432표 가운데 1,486표를 훔쳐가지고 정의령이 공짜로 먹어치운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마이너스 3,196, 마이너스 1,486을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4,680입니다. 그만큼 정확하게 플러스 4,681을 더해 주게 되면 조작이 되는 거죠. 그럼 얼추 얼마를 조작했는가 하니까 한 9,300 몇 표 정도를 조작을 한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했기 때문에 법원에 투표함을 그대로 제출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 발표에 맞춰서 다 표를 새로 만들어서 집어넣어야 됐던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 인천광역시 연수원은 민경욱이 승리한 선거였습니다.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 6번 하단에 민경욱이 53,108표를 얻었고 조작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의령이 48,124표를 얻은 겁니다. 민경욱이 4,984표로 승리한 선거였습니다. 그거를 선관위가 뭐라고 조작해서 발표했는 거 하니까 정의령이 52,806표, 민경욱이 49,912표로 해가지고 얼추 한 3,000표 차이로 정의령이 승리한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발표한 겁니다. 국민들이 여러분들 던진 득표수는 전혀 관계없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당의 정의령을 당선자로 만들어준 선거입니다. 이런 개떡 같은 경우가 있는 겁니다. 이런 개떡 같은 선거를 다 뭡니까? 6년 동안 선관위가 표를 도둑질 해온 겁니다. 그게 다 밝혀진 겁니다. 대법관들은 같은 패거리니까 그냥 넘어갔는데 숫자는 같은 패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숫자는 공병호 편도 아니고 선관위 편도 아닌 겁니다. 그냥 숫자는 쿨한 겁니다. 어? 너희들 도둑질했네. 몇 표 도둑질했냐?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어? 마이너스 4,682표 했네. 어, 플러스 4,682표 했네. 어, 민경욱이 4,984표로 이겼는데 선관위 너희들이 다 조작했네. 이렇게 딱 나오는 겁니다. 이런 짓을 6년 동안 해온 겁니다. 참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사 이 사악한 세력들을 척결하고 일소해서 우남 이승만이 꿈꾸었던 것처럼 한반도 역사 5천년에 노예 신분을 탈피해서 자유인의 신분을 우리 민족에게 허용하는 체제를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건국을 한 겁니다. 그리고 80년이 흘러가 지금 다시 나라를 역주행시키려고 하는 세력들이 바로 더불어민주당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게 부역하는 선관위 내부에 있는 겁니다. 선관위의 조혜주, 양정철이, 이건영이, 이해찬이, 관련이 우상호, 송영길이, 정청래, 박범계 조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김두관이, 김민석이 누가 조작을 안 했습니까? 다 조작을 했죠. 천인공노할 인간들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렇게 사악한 세력들이 없습니다. 국민들의 표를 도둑질을 해가지고 권력을 찬탈한 그런 인간들이 수백억 정도 여러분들 정부 보조금을 받고 국회에서 폼을 잡고 있는 겁니다. 김남국이 다 조작했지 않습니까? 대구 중구의 항우나 이번에 돈도 먹었더구먼요. 김남국이 돈도 먹었고 돈도 많은데 뭐 돈 먹을 필요가 있는지. 300만 원 먹었으니까 또 공직선거법에 300만 원 먹으면 100만 원 이상 먹으면 아마 걸릴 겁니다. 그렇게 된 거죠. 586 운동권들이 대한민국을 쓰레기장으로 만든 겁니다. 쓰레기 청소합시다.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 이 선거의 실상을 낱낱이 공개한 것이 도둑놈들 사건입니다. 그리고
올 상반기에 여름 나왔던 도둑놈들 일곱 도구니 많이 확산돼서 우리가 다시 노예로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쓰레기 청소하고 더욱더 완성된 자유인이 향유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힘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 선출직 공직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수사권이라는 게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도 있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으니까 선관위 눈치를 참 볼 수밖에 없고 이제 그 와중에 이렇게 표도둑질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기관으로 성장을 한 거죠. 이 사람들이 참 서슬퍼했지 않습니까?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 이전에 소위 사전투표 조작 의혹, 사전투표 조작서를 유포하는 사람들의 입을 이름 막기 위해 가지고 2022년도 2월 28일 날 선관위가처를 서울시 선관위가처를 고발했고 그다음 곧 이어서 3월 1일 날 황교안 전 대표하고 민경욱 전 의원을 고발했죠. 그리고 그 고발건이 오래 끌었습니다. 경찰이 무혐의를 처리하고 검찰이 무혐의를 처리하고 그 정도에서 마쳤을 건데 문정권 하였으니까 다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그거를 고등법원에 검찰 여러분들 무혐의 처리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해가 또 몇 달을 끌어가지고 결국 경찰, 검찰, 법원이 다 무혐의 처리를 한 겁니다. 그때 선관위가 여러분들 가장 주목한 것은 사전투표설입니다. 공병호와 환규환과 민경욱이 사전투표 조작서를 유포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해서 그렇게 해서 고발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공병호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도둑놈 시리즈라는 것이 딴 게 아니고 그냥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도둑놈들이다 그런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둑놈들이 도둑질을 표도둑질을 어떻게 했는가를 여러분들 규명한 책이 이 도둑놈들입니다. 이게 1월 달부터 나왔으니까 여러분 8월까지니까 8개월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뭔가 하니까 사전투표 조작서를 입증한 책인 겁니다. 그러면은 사전투표 조작서에 그렇게 여러분들 뭐 발칵 뒤집히던 조직이니까 사전투표 조작설이 아니고 사전투표 조작 사실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당장 이름 허위 사실 공표 이런 거로 몰아가 또 고발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선관위가 그냥 침묵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조용하게 침묵하는 겁니다. 괴기 소를 정도로 조용하게 침묵하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이 침묵하겠습니까? 왜 그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입을 다물고 있겠습니까? 선관위 내부 상황은 뭐 제가 알 길이 없습니다. 별로 관심도 없고. 김용빈 전 사법연수원장이 갔지만 뭐 기본적으로 그 원장 한 명, 사무국장 한 명 바뀌었다고 뭐 바뀝니까 조직이. 수십 년간 표도둑질을 해온 조직인데 바뀔 수가 없지 않습니까? 표도둑질에 관계된 핵심 관계자는 다 요소요소에 다 박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조용한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서슬프랬던 선관위가 침묵하는 이유는 사전투표 조작을 제기했다고 윽박지르던 선관위 오만 방자문 다 어디로 갔는가? 사전투표 조작서를 제기한다고 길길이 날뛰던 사람들, 며칠까지 서울시 선관위에 나와 조사받으라 했던 선관위, 막대한 예산까지 투입해 부정성 없다고 홍보하던 선관위, 당신들이 도둑놈들이다 해도 묵묵부담 선관위로 바뀐 것이 정말 궁금하다. 그동안 선관위 내부에 무슨 일이 일었는가? 왜 그들은 태도를 돌변하게 됐는가? 도둑놈들이라 해도 왜 이런데 입을 다물고 있는가? 왜 도둑질을 이렇게 했는가라고 이렇게 질책에도 입을 다물고 있는가? 그 여러분들 여기 나온 것처럼 부정선거의 주범이 맞다면 과연 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냥 사건이 잠잠해질 때까지 침묵을 지키는 수밖에 달리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도둑질을 했으면은 여러분들 그냥 입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도둑질 안 했으면은
또 고발한다고 야단 법석을 지었을 겁니다. 근데 도둑질을 했으니까 도둑질을 한 거를 도둑질 했다고 이야기하니까 그걸 그냥 고발했다가는 다 여러분들 뭐죠? 예. 까발긴 것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등포울 재검표에 출토된 자료입니다. 김민석, 박용찬, 김지양 예?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사실 여러분들 예? 이게 내가 볼 때는 사전투표지입니다. 사전투표지. 이렇게 빳빳한 사전투표지가 어떻게 나옵니까? 인쇄소에서 다 만들어가지고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투표함을 다 통갈이 다 갈아치웠다는 거 아닙니까? 어느 투표자들이 이렇게 한 번도 접지 않고 이렇게 투표함에 집어넣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재검표가 1년이 지나가지고 재검표장에 등장했으니까 투표함 속에 이 투표지가 1년 이상이 있었거든요. 1년 3개월 4개월 있었는데 이런 형태로 나온 겁니다. 그냥 뭐 예, 100장 답을 그 채로 그냥 그대로 집어넣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병호 TV를 많이 보셨으면은 뭐 다 파악하고 있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예,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면은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선거 문제의 핵심은 선관위 주도 선거 범죄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선관위가 주도한 득표수 조작입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화하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한 후보 간 득표수 증가와 감소 작업을 그러니까 딱 여러분들 개표가 끝났을 때 투표함 속에 있는 후보별 실물 투표지 개수하고 선관위가 발표한 투표지 개수가 다른 겁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투표함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전투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당일 투표일 사이에는 또 실물로 된 위조 사전투표지를 투입하기도 했죠. 전산 조작을 하고 사전투표일 이후에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도 투입하고 그 다음에 법원이 투표함을 제출하라고 하니까 투표함 속에 있는 모든 진짜 투표지를 다 소각 내지 파쇄하고 자기들이 만든 빳빳한 빳빳표 신권다발 같은 빳빳표 여러분들 투표지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제출한 겁니다. 유일하게 여러분들 투표함을 못 고친 것이 정당투표입니다. 정당투표는 여러분들 48.5cm입니다. 후보가 37개입니다. 도저히 여러분들 37개의 다 투표수를 맞춰서 투표함에 맞게끔 그렇게 맞추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민유숙이 여러분 1년 이상 여러분 지나가지고 열렸던 자유기도 통일당이 원고측이 됐던 그 투표에서 예, 정당 투표를 진행할 수 없다 이렇게 그냥 재판을 거부한 겁니다. 거짓들을 다 한 겁니다. 선관위 표 도둑놈들입니다. 선관위 도둑 집단인 겁니다. 사기꾼들인 겁니다. 국민들에게 사기를 친 겁니다. 국민들이 던진 투표지를 합산회가 발표하지 않고 본인들이 전산 조작에서 후보별 득표수를 다 만들어서 발표한 겁니다. 그게 사기꾼이 아니고 뭡니까? 그게 도둑놈이 아니고 뭡니까? 그런 짓을 해온 겁니다. 왜 간단하게 여러분들 정리 이게 잘 돼 있냐. 도둑놈들 책이 갖고 있는 핵심 메시지는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선관위는 2017년 대선부터 2023 보궐선거까지 조작값을 활용해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자신이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발표해왔다. 선거구마다 사전투표일이 끝나고 당일투표일이 시작되기 전에 지역 선관위 지휘하에 보관하고 있던 사전투표함에 실물로 된 위조 사전투표지를 만들어서 투입해왔다. 셋째 4.15 총선이 끝나고 지역 선관위 관할하에 있던 투표함을 법원에 제출하는 명령이 떨어지자 지역 선관위를 중심으로 투표함 속에 있던 모든 투표지를 소각 내지 파쇄했다. 그리고 선관위 발표 후보의 득표수에 맞추어서 위조 투표지를 새로 만들어 투표함을 채운 다음에 이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중에 뭐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사심이 있으면 거짓말 하겠죠. 한 자리 뭐 어떻게 잘 해가지고. 그 석동인이 거짓말 한 거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법대 나오고 1960년생이고 부산 동고등학교 나오고 부산 지검장 부산 뭐 지검장이죠. 지검장이 높은 모양입니다.
민경욱 의원의 이름들 변호인 원고 쪽으로 나와가지고 이름 좀 날리더만은 친구인 이름 윤석열 대통령이 되니까 입장 확 바꿔 부정선거부터 욕 대박으로 먹었지 않습니까? 인간이 그렇게 시원찮게 행동해 되겠습니까? 그냥 입 다물고 한자리 맞다 사면 누가 욕 안 하지 않습니까? 출시하는 데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도둑놈들을 처벌해야 되는 거죠. 채용비리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표 도둑질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표를 도둑질해 놓으니까 말을 못하는 겁니다. 표를 도둑질해 놓으니까 이렇게 표 도둑질한 방법이나 분량을 다 이렇게 밝혀도 뭐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조용히 그냥 시간이 가면서 잊혀지기를 바랄 뿐인 거죠. 이 표 도둑질해 놓으니까 그래서 선관위가 침묵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도둑질했으니까 본인은 알잖아요. 그 안에서 벌써 뭐 고소고발하고 생야단 지었겠죠. 고소고발해봐야 뭐 자료 다 이런 법원에 제출되면은 법관들이 보고 뭐 또 무죄 판결을 내려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자료 다 책 보고 이러면 고발 오면 책 보내주면 되겠네. 판사들이 보고 결정하라고. 이놈들이 이렇게 도둑질한 거라고. 자, 아무튼 세금 받아먹고 표도둑질하고 있으니 이건 뭐 대단한 인간들이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어떻게 된 건지 대한민국의 그런 주류 언론계는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공동체의 존망과 이름들 관련될 수 있는 사안인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주류 언론사 가운데 중앙일보의 대전 총국장을 지냈던 그런 김방현 기자 정도가 조금 정도 발언을 하고 그다음에 안동데일리의 조충렬 기자 그리고 파이낸스투데이의 안재영 기자 이런 부분들이 좀 활동을 할 뿐이고 거의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이제 침묵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와중에 정말 아주 보기 드물게 아주 중요한 그런 부정선거에 대한 그런 기사를 하는 또 한 논객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쓴 칼럼이 한두 정권을 그냥 도려낼 각오로 선거 부정을 밝혀내야 된다. 아마 이분이 아마 동아일보 출신일 겁니다. 스카이데일리가 조정진 칼럼입니다. 발행인 겸 편집인인데 한두 정권을 통째로 도려낼 각오를 부정선거를 밝혀내라. 이렇게 양심적인 전직 언론인들도 있고 현직 언론들이 있는 것이 그래도 한국사회 일말의 기대와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앞부분에는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을 잠시 제쳐두고 되면은 이 칼럼의 핵심적인 내용이 발생한 지 3년째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사건이 대한민국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2020년 4.15 총선과 관련된 부정선거 논란이다. 4.15 총선은 당시 집권당으로 선거를 치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이던 미래통합당의 득표율이 서울과 수도권에서 모두 63% 대 36%로 일률적으로 나왔다. 있을 수 없는 수치다. 통계물리학자인 박영하 명지대 교수가 마치 1000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졌을 때 모두 안면이 나오는 경우와 같다. 인위적인 작동이 있었다고 통계학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통계학자 회장하고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원장을 지냈던 박성현 서울대 명예교수는 하느님이 하셨던가 아니면 100% 조작이라고 그렇게 지적한 바가 있고 그다음에 6천 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의 공동대표인 최원목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정교모가 자체적으로 선거구를 동단위까지 전부 나누어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분석을 한 자료까지 자체 검증한 결과 인위적 조작 가능성은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검증하라는 성명을 발표한 바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학계에 계신 분들이 그래도 비교적 이제 공정성을 가진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이렇게 칼럼에서 조정진 칼럼에서 이렇게 그분들의 이제 주장을 담았고 범죄 수사의 원리가 들어오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수사의 기본인데 대법원 단심 판결로 이루어지는 선거재판은 처음부터 피소기관인 중앙선관위원회와 대법원의 감추기 재판이었다. 철두철미하게 재검표의 시작 단계부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호하기 위해 가지고 대법관들이 목숨 걸고 여러분들 뛰었던 것이 바로 4.15 총선 이후에 선거 무효소송이었습니다. 180일 내 결론을 내라는 기한도 지켜지지 않았고 증거 보존, 증인 채택, 사진 촬영 등이 대부분 기각되거나 회피됐다. 심지어는 대부분의 보관 중인 재검표에 삭제된 그 귀한 여러분들 증거물들이 인멸, 훼손, 조작된 사례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가장 유력한 인천 연수울의 배춧잎 사전투표지는 확실히 조작을 해가지고 원고 측 변호인들이 사진을 찍도록 허용했고 그 주체 탑이 바로 조재현이라는 사람입니다. 마치 진실이 드러날까 봐 안절부절 못하는 지경이었다. 왜 투명하게 재검표에서 부정선거 진위를 가리지 않는가. 대법관들이 정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가 밝혀지는 날들이 오기를 바랍니다. 투표 결과 원격 조작에 의심되는 전자개표기와 개인정보가 저장되는 QR코드 문제도 시민단체와 학계가 줄기차게 문제 제기를 해도 문재인 정부의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부정선거 증거로 의심되는 투표용지를 공개했다고 고발한 사람을 구속시키기도 했다. 3.15 부정선거를 바로잡기 위해 젊은 학생들이 피를 흘린 4.19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은 나라답지 않다. 뭐 지금까지 여러분들 행해진 그런 제야 전문가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가 받은 득표 숫자를 분석해 보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모두 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한 범죄입니다. 예. 선관위가 주도한 범죄지 다른 데가 주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이라고 입만 열면 여러분들 노래를 부르고 다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 모두 다 아주 깊숙이 부정선거에 관여된 겁니다. 그게 핵심인 거죠. 예. 어떻든 지난달 30일 스카일데일리는 파주월 선거 무효소송 재검표에서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빼돌린다는 법정 갱이들의 대화 녹취록을 폭로했다. 선관위 직원들이 아침 일찍 출근해서 재판 전에 4.15 부정선거 증거를 감췄다는 결정적 증거다. 이 정도가 나왔으면 검경이든 법원이든 국회든 나서야 되지 않느냐. 다른 언론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도 이런 글을 예, 뭐 주류 언론 중에서 아주 메이저 언론사는 아닙니다만은 이 스카이데일리가 일정한 그런 시간을 두고 선거 부정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뤄서 굉장히 고맙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아마 조정진 발행인이 동아일보 출신이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양심이 있어야 되는데 예, 전직 언론인들 가운데서도 닥치고 부정선거 없다고 그렇게 여론을 호도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스카이데일리가 주장하는 한두 정권을 통째로 도려낼 각오로 부정선거를 밝혀내라. 예, 그 부분에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최대 현안 과제인 선거 부정 문제는 뭐 더 이상 주장이나 의견이 아닙니다. 이건 뭐 이미 일어난 명백한 그런 사실이기 때문에 시간 문제지 이 문제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께서는 선거 부정을 모두 다 파헤친 공직선거해부 시리즈 도둑놈들 책이 전국 방방곡곡에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대한민국 정치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사회에
586 운동권들의 그런 흔적이 참 강한 편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은 원래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민주당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표면화된 것은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양정철 민주연구원 원장 그리고 바로 밑에 호흡을 맞췄던 이건형 전 전략기획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4.15 총선을 승리하기 위한 그런 선거 시나리오를 세우고 그것에 맞추어서 여론을 조작하고 그리고 이제 전산 조작을 통해 가지고 이건영 씨 표현에 따르기는 보정값 제 표현에 따르면은 조작값을 사용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부정선거를 단행했지 않습니까? 1년에 수백억 정도의 정당 보조금을 받는 그런 공정당 공당이 선거 부정을 했다는 것은 뭐 있을 수가 없는데 2020년도 4.15 총선뿐만 아니고 2017년도 문재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던 2017년 대선부터 부정선거를 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추론도 아니고 가설도 아니고 의견도 아니고 주장도 아니고 그냥 선거관리위원회가 스스로 발표한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분석해보게 되면은 득표수 조작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 운동권들이 그런 선거 조작, 득표수 조작의 아주 주축, 추동력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 가만히 생각해보게 되면 기가 찬 거죠.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주고 교육시켜주긴 그런 국가에 대한 침략 행위를 한 거 아닙니까?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민주당 모습은 전혀 아닌 거죠. 이번에 이제 1970년대 80년대에 소위 운동권에서 활동했던 일부 자각한 그런 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뭐 지금 대부분 50대 말이나 이제 60대가 접어들었는데 그분들이 이번 8.25를 기하로 해가지고 이 민주화 동지회 같은 걸 운영해서 운동권을 좀 자정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 이런 움직임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에서 이제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 함운경 씨 세모식당인가 그렇게 되죠. 그분 말씀이 참 말을 잘하네요. 운동권이 만든 쓰레기를 우리가 치워야겠다. 참 운동권이 만든 쓰레기를 우리가 만든 쓰레기니까 우리가 힘을 모아가지고 치워야겠다. 이런 내용이 오늘 실렸기 때문에 이 함운경 씨는 이제 정치권으로 나가지 않고 아주 핵심적인 그런 운동권 출신 인사지만 이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고객을 모시니까 지금 50대 말의 모습이 상당히 잘 늙었네요. 편안하게 586 운동권 인사들이 이제 오는 8월 15일 광복절이 제 78주년이네. 80주년 광복절을 맞아서 과거의 그릇된 행태를 반성하고 미래 세대에게 새판을 열어주자 이런 취지의 모임인 민주화운동 동지회를 발족한다. 운동권 출신들이 대규모로 모여서 과거를 반성하고 진영 논리를 타파하자는 취지의 모임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내용이 지금 나와 있네요. 함경 씨는 이제 사업을 하니까 큰 사업이든 작은 사업이든 사업을 하게 되면 고객을 모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얼굴에 다 이렇게 투영이 돼가지고 네모 선장 군산집 어떻든 간에 좋은 취지로 그 함운경 사장 말이 우리가 만든 쓰레기를 우리가 치우자 참 가슴에 좀 울림이 있는 그런 표현이네요. 또 서울대 산민투 위원장 1985년 미국 문화원 점검 논술 주도했던 함운경 씨는 아주 핵심적인 멤버였는데 민주화 운동은 1987년 체제 도입으로 그 역할을 마쳤다. 전두환 정권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민선 대통령이 되면 그 제도로 바꾸면서 이제 모든 게 끝이 났는데
하지만 일부 운동권은 3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민주화 상징을 독점하고 진영 논리로 나라를 분양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 다음 문장이 앞권입니다. 운동권이 만든 쓰레기는 운동권이 치워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기로 했다. 그렇죠. 참 쓰레기죠, 쓰레기. 쓰레기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자기 나라에서 선거를 뒤집어 엎어가지고 표를 도둑질할 생각은 어떻게 합니까? 상식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짐승이면 모를까. 이 모임에 주대한 죽상 조봉암 기념사업회 부회장도 참여하고 그 다음에 또 광우병 파동에서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맡았던 민경우 대한연대 대표도 그렇게 참여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와 있네요. 자, 여러분 쓰레기를 치워야 되는데 쓰레기지 않습니까? 선거를 조작을 해가지고 7번씩이나 권력을 도둑질을 했으니까 그 세력들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중심을 다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함운경 네모 선장 횟집 주인 말씀대로 우리가 뿌린 쓰레기를 우리가 치워야겠다. 어쨌든 민주화운동 동지회가 잘 활동해서 대한민국의 보탬이 되는 사람이 여러분들 다 한평생을 살아가는데 사기치고 이렇게 살기보다는 뭔가 가족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나라에도 도움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인식이 운동권 출신들은 참 희박하다는 생각이 들고 연령 차이라고 해봐야 뭐 저하고 한 2년 내 3년 정도 지금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당대표가 상당히 연장자에 속하지 않습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아마 62년생이나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하늘과 땅처럼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틀리죠. 어쨌든 운동권 출신들이 권력을 장악해가지고 오랫동안 해먹지 않고 나라가 선거를 되찾아서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거두절미하고 운동권이 대한민국에 남긴 최대의 악질적인 반동 행위는 바로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권력을 도둑질한 것이다. 아마 그렇게 평가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런 사악한 짓거리를 파헤치는데 제야 전문가나 저 민경욱 전 의원, 박주현 변호사, 도태우 변호사, 오근호 대표, 윤용진 대표, 바실레TV의 조슈아 씨 이런 사람들이 힘을 모았다는 것이 가장 자랑스러운 그런 삶의 궤적 가운데 하나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좀 도움이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래도 한평생을 살고 저래도 한평생을 사는데 어쨌든 그런 모임을 주도한 그런 함운경 운동권 출신 그런 분들에게 이 모임이 좀 잘 운영이 돼가지고 생산적인 그런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정말 대한민국이 지금 넘었어야 될 가장 그런 험악한 산 가운데 하나가 선거 부정을 해결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도둑놈들의 시리즈 1권부터 5권은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지난 6년간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낱낱이 고해 바친 그런 분석입니다. 여러분께서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많은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강용석 변호사가 2022년도 2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이제 상당히 인기몰이를 해가지고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한 20여 원 정도의 그런 기부금을 받았는데 그 기부금 가운데 일부가 좀 유용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그동안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이제 덮이는 줄 알았는데 그 사건이 이제 고발을 해놓으니까 이제 그게
검찰 수사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일부가 아마 사실로 판정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찰이 이제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서 구형을 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선고는 10월 달이지만 이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함께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이 이제 강용석 수사를 이제 했는데 이제 물론 이제 이게 고발이 있었으니까 이제 한 거죠. 했는데 이제 이 내용을 문화일보가 다른 신문은 잘 다루지 않았네요. 검찰이 지난 2021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경기도지사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강용석 변호사에게 이제 수천만 원 금품 제공 혐의로 1년 6개월 구형을 한 겁니다. 뭐 선고가 된 게 아니고 구형을 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검찰 수사 결과 고발인이 그렇게 고발한 것처럼 아마 일부 자금을 선거법에 적합한 그런 방식대로 사용하지 않았다. 그런 것이 아마 밝혀진 모양입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 12부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네요. 검찰이. 검찰의 변은 피고인이 그동안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보인 진솔하지 않은 모습 등 모든 사정을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강용석 변호사가 법을 잘 아니까 이제 뭐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들은 가능하면 숨겼겠죠. 강용석 피고인의 범죄는 법이 제한하는 금권 선거 규정을 위반해 선거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합니다. 경비 지출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미 다 예상한 일이죠. 이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을 도운 업체 대표 A씨에게 수천만 원의 용역대금을 부풀려서 지급하는 등 7명에게 부당한 금품을 제공했고 또 선거사무원에게 허용 범위가 넘는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어떻게 식비제가 이게 엄격하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법이. 이제 최후 진술에서 강 변호사는 아마 재판부에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 이렇게 이제 끝을 냈는데 10월 12일이 되면은 이제 선고가 있겠네요. 강용석 변호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모았고 또 그 가로세로 연구소 그 채널을 통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는데도 상당히 기여를 한 거죠. 지금 오면은 판단하게 되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에 문재인 정권 하에서 그런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 그런 후보를 저격하고 이런 것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이제 상당히 그 인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한 20여 건 정도의 그런 기부금을 모았는데 그 기부금이 이제 좀 유용이 되는 그런 모습이 아마 있었던 모양입니다. 검찰의 이제 이번 그 구형을 보고 제가 생각한 것은 사실 경기도 지사 선거에서 득표수 조작이 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사건의 그런 경중이라든지 우선순위를 따지게 되면은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에 대한 부분들이 최우선적으로 검찰 수사 대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기도 지사 선거는 2022년도 6월 1일 막판에 아주 극적으로 김동영 후보가 역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없었으면은 김은혜 후보가 큰 폭으로 격차를 내서 승리한 그런 선거였죠. 그렇지만 김은혜 씨도 국민의힘의 당론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사전투표 조작의 대상이 되었을 것을 저는 알았을 걸로 봅니다. 그렇지만 뭐 침묵하고 그냥 모든 것을 덮는 쪽으로 그렇게 나가고 말았죠. 근데 이 경기도 지사 선거에서 아주 인상적인 것은 김은혜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5장을 훔쳤습니다. 김동영 씨한테 넘겨주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조작값이 5%였죠. 그 이야기는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한 달이 채 되지 않아서 선거가 치러졌기 때문에 이 선거를 조작한 선거 사기 세력들이 대단히 의식을 한 겁니다.
지난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전반적으로 조작값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조작값이 낮다는 이야기는 낙선시키고자 하는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훔치는 득표수를 감소시키는 그런 비중이 현저히 낮다는 겁니다. 그 김은혜 후보는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조작값이 5%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100장당 5장을 훔쳤기 때문에 그래프 같은 것을 그려보게 되면 거의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선거 사기를 기획하고 강행한 자들은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1개월이 채 안 됐기 때문에 김은혜 후보에 대한 직접 표를 훔치는 비중은 5%로 낮췄지만 기타 군소 후보에 대한 표는 악착같이 긁어모았습니다. 그 군소 후보 가운데 정의당의 황순식 후보에서는 거의 49개의 경기도의 선거구에서 30%의 조작값을 적용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황순식 정의당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0장을 훔친 겁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강용석 변호사가 무소속으로 출마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선전하진 못했습니다. 아주 부진한 그런 성과를 올렸는데 부진한 성과를 올렸다는 이야기는 강용석 변호사가 선거구마다 획득한 사전투표 득표수가 굉장히 작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100장당 50장을 훔쳤거든요. 그 조작값을 50%, 49개 경기도 선거구에서 대부분이 뭡니까? 정의당의 황순식 후보는 조작값 30%, 강용석 후보는 50%. 그거는 거의 변하지 않고 김은혜 씨는 분당같이 인구가 좀 많은 데는 가끔 10%를 훔쳤지만 전반적으로 조작값 5%로 낮춘 거죠. 강용석 후보한테를 콕 찍어가지고 50%를 훔쳤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선거 사기 세력들에게 대한민국에서 한번 찍히게 되면은 더 이상 선출직 공직자가 되기 어렵다는 일종의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강용석 이 변호사가 이번에 이제 그런 경기도지사 선거에 경비 지출과 관련해서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지만 사실 4.15 총선을 밝히는 데 초기 단계에서는 큰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관위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존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 사기 세력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네 맛 좀 봐라. 우리가 본때를 보여주겠다. 우리 함께 대해드는 놈 치고 앞으로 선출직 공직자가 될 수 있는 놈이 있겠나. 이렇게 경고성 여러분들 메시지라고 저는 해석을 한 겁니다. 조작값 50%를 적용해 가지고 강용석 후보가 받은 100장당 50장을 다 훔쳐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김동영 후보가 함께 다 옮겨준 거죠. 그 내용이 여러분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시게 되면은 제8회 이게 2022년 6월 1일 경기도지사 성남 수정구 사전투표 조작입니다. 이 강용석 후보한테는 50%를 훔치고 정의당의 황순식 후보는 30%를 훔치고 김은혜한테는 5%를 훔친 겁니다. 강용석 후보가 성남 수정구에서 불과 321표밖에 못 얻었는데 불구하고 161표를 훔쳐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50% 조작값을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 조작 세력들이 마음먹은 대로 특정인을 쿡 찍어가지고 완전히 뭡니까? 예, 완패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거죠. 이것이 문정권 하에서 일어난 선거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치루진 그런 지방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그런 수사, 자금 유용에 대한 그런 수사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1억 배, 10억 배 더 중요한 그런 수사가 바로 2022년 6월 1일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김동영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한 득표수 조작,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의 실체를 밝혀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검찰이
정말 정의의 실현이라는 그런 과업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공직선거에서 지금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부정선거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지사 선거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제가 펴낸 대한민국 공직선거해부 시리즈 마지막 책인 5권입니다. 2022년도 6.1 지방선거를 다뤘습니다. 여기에 경기도 지사 선거에서 일어난 득표수 조작이 아주 상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출간된 이 도둑놈들 시리즈를 기억하시고 이 책이 널리 확산돼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유인으로서의 참정권을 보존하고 방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들이 던진 투표지를 다 버려버리고 차기들이 이제 전산 조작을 해가지고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해가지고 당선자를 만들고 이런 것은 권력을 찬탈한 거지 않습니까? 모든 국가 권력이라는 것은 정통성이 있어야 되고 그 정통성은 국민들의 참정권 행사로부터 부여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관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권력을 찬탈한 겁니다. 내란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제가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이론적 배경을 가장 먼저 제시한 분이 존 로크지 않습니까? 존 로크의 통치론, 통치론의 오늘 두 번째 시간을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존 로크 저서에는 전쟁 상태에 대하여라는 부분하고 권력 찬탈에 대한 부분이 상시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저항권, 입법부가 국민들의 이익이 아니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할 때는 국민들이 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존 로크의 통치론을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예, 여기 보면 17장의 권력 찬탈에 대하여 18장의 폭정에 대하여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국가와 결합하고 스스로를 정부의 지배하에 두려는 중요하고 주된 목적은 재산의 보호입니다. 자연 상태에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많은 것들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자연 상태의 모든 특권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에 남아있는 동안 열악한 상황에 시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빨리 사회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특별하게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국가 권력을 국가를 형성하게 하고 선거를 통해서 권력의 행사를 위임하고 소수의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그리고 국민들이 세금을 내고 국가의 법률에 복종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국가가 재산을 보호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권의 보호가 국가 존립의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사회에 들어갈 때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평등, 자유 그리고 집행권을 사회의 미덕이 요구하는 것으로서 입법부에 처리될 수 있도록 사회 권력에 넘겨주지만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과 자신의 자유와 재산을 더욱 잘 보호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권력을 위임받은 자들이 일반 국민들의 자유와 재산을 잘 보호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권력을 위임하는 겁니다. 폭정을 하라고 여러분들 권력을 위임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국가의 입법권이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는 누구든지 적흥적인 법이 아니라 인민에게 공포되어 널리 알려져 있는 확립된 지속적인 법에 의해 다스려야만 합니다. 그러한 법에 의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사람은 공평하고 고전 재판관에 의해서 다스려야만 합니다. 이렇게 재판관들이 참 공정해야 되는데 선거 재판에서 본 것처럼 이 재판관들이 이제 이렇게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공동체의 물리력은 국내에서는 오직 그러한 법의 집행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되고 대외적으로는 외국의 침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해 공동체를 습격이나 침략으로부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사용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인민의 평화와 안전 그리고 공공선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 행사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끼리끼리 그냥 선거를 도둑질해가지고 자기들끼리 해먹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일반 국민들의 공익을 위해서 여러분들 재산권의 보호를 위해서 권력 행사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름 보시죠. 사람들이 사회에 들어가는 중요한 목적은 그들의 재산을 평화롭고 안전하게 누리는 것이며 그 사회에 확립된 법들이 주요한 도구와 수단이 됩니다. 정부는 누구에게 맡겨지든 사람들의 재산을 소유하고 보호받을 수 있다는 조건과 목적을 위해 위임된 것입니다. 국가의 존립 목적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개개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국가의 존립 목적이다. 권력 위임의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권한도 없이 인민에게 무력을 사용하거나 자신에게 맡기든 신탁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인민과 전쟁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며 인민에게는 그들의 권력을 행사하여 입법부를 본래대로 회복시킬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입법부가 어문짓을 하게 되면은 선거를 조작해가지고 자기 일파들의 이익을 이런 극대화하게 행동하게 되면은 국민들이 국민들에게 뭘 선포한 것 같다는 겁니까? 입법부가 특정 정치 세력이 국민들에게 전쟁을 선포한 것과 꼭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저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입법부를 본래대로 회복시킬 권리가 누구에게 있다? 국민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입법부가 사회에 꼭 필요하고 인민의 안전과 보호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을 무력에 의해 방해할 때 인민은 무력으로 그것을 제거할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 저항권에 대한 이야기. 모든 상황과 조건에서 힘의 사용에 대한 진정한 치유책은 힘으로 맞서는 것입니다. 권한 없이 힘을 사용하는 것은 언제나 침략자로서 전쟁 상태에 놓이는 것이며 그에 따른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정당성이 부여되지 않는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국민들이 저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그 힘을 주지 않았는데 너희들의 투표를 조작해가 너희들이 그냥 권력을 만들었지 않냐 그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수백 년이 흘렀지만 존 로커의 통치력이 국민이 언제 저항할 수 있는가 입법부가 뭘 해야 되는가 명쾌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인민들이 정부와 통치자를 선택하는 완전한 자유를 누릴 때까지 적어도 그들 자신이나 대표자의 자유로운 동의를 제출한 확립된 법을 가질 때까지 또한 그들의 동의 없이는 아무도 재산을 빼앗아갈 수 없는 정당한 재산의 소유자란 것이 인정될 때까지는 그들이 자유롭게 동의했다고 가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들 뭐죠? 공정한 선거를 통해 가지고 동의를 얻는 겁니다. 그 동의를 얻은 권력만 행사가 정당화될 수 있는 자유로운 동의가 없다면 그 정부는 그 정부의 지배를 받는 인간은 자유인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며 단지 전쟁의 무력화에 놓이는 맹백한 노예인 겁니다. 여러분 국민들이 참정권을 빼앗겨가지고 선관위가 뭡니까? 권력자를 만드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서 존 로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국민들이 노예 상태에 있는 거다. 그리고 권력을 그렇게 만든 자들이 국민들에게 전쟁을 선포한 상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전쟁을 선포한 겁니까? 국민들의 자유와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뭐죠? 국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는 권력을 여러분들 만들고 행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강합니까? 정복을 외세의 찬탈로 부를 수 있는 것처럼 찬탈은 일종의 국내적인 정복이며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찬탈자는 결코 정당한 권리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찬탈은 다른 사람의 권리가 있는 소유물을 차지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찬탈이라면 단지 인물이 바뀌는 것일 뿐 정부의 형태나 규칙이 변경되는 건 아닙니다. 만약 찬탈자가 자신의 권력을 그 국가의 합법적인 군주나 통치자에게 속한 권리 이상으로 확대한다면 찬탈에 덧붙이는 복정입니다. 여러분 부정선거가 관행화된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권력을 찬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찬탈은 내침이다 이야기. 내부의 적들로부터
정복행위가 일어난 것이다. 찬탈한 자들은 어떤 권리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부정선거를 가지고 입법부를 장악한 자들은 정당한 권리를 가질 수 없는 찬탈자들이라는 거죠. 존 로크가 아주 예리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도둑놈들이란 겁니다. 사기꾼들이란 겁니다. 찬탈자는 어떤 정당한 권리를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합법적인 정부에서 통치를 담당하게 될 인물을 임명하는 것은 정부 형태를 결정하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럽고 없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처음부터 인민에 의해 정립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형태를 확립한 모든 국가는 공적인 권력의 일정한 부분을 담당한 사람을 지명하는 규칙과 그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들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선거법이죠. 누구든 국가의 법이 규정해 놓은 것 외의 방식으로 권력을 행사하거나 일정한 부분을 담당하게 된 자는 비록 그 국가의 형태가 여전히 유지된다 해도 복종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부정선거해가지고 금배지를 달면은 국민들에게 복종할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 명쾌한 거죠. 국가의 법이 규정해 놓은 것 외의 방식으로 권력을 행사하거나 일정한 부분을 담당한 자는 국민들이 복종, 국민들로부터 복종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것. 그는 법으로 임명된 인물이 아니며 당연하게도 인민이 동의할 인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찬탈자이거나 그에게서 비롯된 자는 모두 인민이 실질적으로 동의할 때까지는 그런 자격을 가질 수 없는 겁니다. 다 여러분들 불법적인 여러분들 과정을 통해서 선출직 공직자가 된 자들에게 국민들이 복종할 권한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 명쾌하지 않습니까? 찬탈은 다른 사람에게 권리가 있는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전제는 권리를 넘어선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며 아무도 그런 권리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지배받는 사람의 행복이 아닌 자기 자신의 개별적인 사적 이익을 위해 권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왜 하냐? 끼리끼리 해쳐먹기 위해 산다. 이렇게 이야기, 그걸 고상하게 존 로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배받는 사람의 행복이 아닌 자신의 개별적인 사적 이익을 위해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뭡니까? 권력을 찬탈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세월이 수백 년 흘렀는데 이렇게 발생 가능한 모든 것에 대해서 존 로크가 이야기해놨는지 지금 국회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대부분은 뭡니까? 권력의 찬탈자라는 겁니다. 존 로크 표현에 의하면. 어떤 칭으로 불리든 통치자는 법이 아닌 자신의 의지를 규칙으로 삼으며 그의 명령과 행위는 자기 인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야심과 복수, 탐욕 또는 그 밖의 변덕스러운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참정권을 지켜가지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권한을 부여한 선출직 공직자를 만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궁금했습니다. 존 로크는 어떻게 보는지. 이래서 고전이죠. 고전. 세월이 수백 년 흘렀지만 우리에게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권력을 찬탈한 자들입니다. 권력의 찬탈에 부역한 자들이 선관위 관계자들인 겁니다. 간단하게 정리가 되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참 권력을 찬탈한 행위가 한국에서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공직선거를 해보한 이 책들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